네, 그럼 세 번째로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삼국지 3종을 꼽으라면 바로 요 세 종입니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삼국지,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 그 다음에 이제 황석영의 삼국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책이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 달라서 그 다른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선택 아마 내가 한번 읽어야 되면 이게 이제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는 거라 시간과 10권 다 읽으려면 하루 3일 잡고 한 달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는 재밌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요시카와 에이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그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이분의 그 개인사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초등학교도 중퇴하신 분인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글 읽고 쓰는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썼죠. 근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 미야모도 무사시라는 작품인데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가본드라는 만화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방학 때 졸업할 때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이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최근까지 1억 2천만 부 정도 팔렸다거든요. 일본 총 인구가 1억이 안 될 때부터 팔았어요. 거의 다 봤다고 봐야죠. 요시카와 에이지는 뭐 이 사람 이름을 딴 문학상이 엄청난 인용성이 많습니다.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문학신인상, 문화상 해서 한 지금까지 80년, 60년 가까이 이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라고 그래요. 문화상. 그리고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는 그 도쿄 마이니치 신문에 1939년부터 43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 말기. 근데 이분이 쓴 소설을 국내 번안이나 번역을 해갖고 읽은 것도 예전에 조풍연의 삼국지인가? 그것도 이 소설에 기반해가지고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설의 영향을 한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까지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시카와 에이지가 쓰는 소설은 기본적으로 되게 비장감 있게 써요. 예를 들어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 원래 정사 삼국지는 안 나온다 그래요. 이 초선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근데 그 인물을 굉장한 미인으로 묘사해가지고 결국 그 두 사람 끝에 이제 그 반관계를 성공시키고 자살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른 작품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요시카와 이제 창작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소설 읽다 보면 그 비장감에 대한 묘사가 엄청나. 이 글을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막 빠져들어.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재미 요소로만 따지면 제가 보기엔 요시카와 에이지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도 달라. 처음에는 다른 두 가지 소설은 도원결의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어머니 생신 때 차를 사드릴까 하면서 집에 있는 갑옷 칼하고 바꾸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요시카와 에이지 판을 읽으실 거예요. 첫 판에. 근데 어쨌든 모종강의 본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린 그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가 있습니다. 뭐 이문열 씨는 이분의 이제 정치적인 입장과는 관계없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문학가 중에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사실 이분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뭐 그 젊은 날의 초상부터 해가지고 들쏘, 익명의 섬, 영웅시대 다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1987년도에 엄청난 작품들을 쏟아냈죠. 이분. 이분 아버님이 월북하신 건 아시겠죠? 예. 이원철이라고 하는 교수 그 당시 48년도인가 월북 나셨는데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남로당의 중책도 하시고 그래서 월북하세요. 월북하셔가지고 거기서도 교수를 하세요. 남로동 출신인데 숙청 안 당한 거 보면 굉장히 능력가인 거죠. 어쨌든 그분 아버님에 대한 그거를 쓴 게 아마 저 영웅시대가 아닐까로 생각되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문학성이 높은 소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생계를 어마어마하게 불을 만들어준 작품은 이문열의 삼국지예요. 저게 1988년도에 초판이 나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2천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 정도면 인쇄만 수백억이에요.
이분 그 책을 보면은 이 모종강본을 기반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평역삼국지는 평역이라고 쓰여진 게 뭐냐면 이문열의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 많이 들어가요.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아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자기 평가가 중간에 뜬금없이 팍팍 들어가. 그 얘기의 흐름이 좀 끊겨. 그 사실 어쨌든 1990년대에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막 퍼지면서 저게 집에는 한 지를 다 있어야 되는 그 10권짜리로 민음사본이 있었는데 그 민음사랑 계약이 끝나면서 2020년도에 RH 코리안가로 새로 계약해서 나왔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재밌습니다. 재밌고 만약에 최초로 처음으로 본다 예, 친절한 해설이 있는 삼국지라고 한다면 이문열 삼국지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중간에 평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시카와의 삼국지가 좀 나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끝은 모종강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끝에는 제갈공명이 그 죽는 걸로 대충 마무리 후사삭 마무리가 끝나거든요. 두 가지 책이 다 그래요. 요시카와의 판도 그렇고 이문열 판도 그렇고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을 때 정도 끝난 다음에 거의 후다닥 끝내고 끝나요. 끝내버려요. 여기서 황석영의 삼국지는 달라요. 그 오장원에서 제갈공명이 죽은 게 한 7권쯤 돼. 그 다음에 8권, 10권이 더 있어. 그러니까 그 황석영의 삼국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원래 삼국지가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 제갈공명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뒤에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모종강본입니다. 황석영이 저거를 번역할 때 가장 중심이 그때 감옥에 있었다 그래요. 소일거리로 이제 원래 저분이 이제 만주 출신이거든요. 만주에 태생해서 한학도 하고 이 원문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뭐 황석영 작가 잘 아시겠지만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1989년도에 북한 가고 김일성도 만나고 그때 평양 학생 축전 제가 저때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베를린으로 아마 넘어가나? 그럴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있었었는데 황석영은 감옥에 있을 때 저걸 번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원래 근데 출판사도 창작가 비평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출판사에서 추가가 됐죠. 모종강 번역에 가장 그 가깝게 원본에 가깝게 잘 번역을 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해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아니 이건 현대적인 맥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장면도 좀 있을 정도로 원문에 충실하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갈공명이 죽은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 조비가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 황실을 이렇게 찬탈하거든요. 그게 위나라의 출범이고 그걸 명분 삼아서 유비가 황제로 오르죠. 한일을 잇겠다 이렇게 되는데 조비의 아들 조예 그 다음에 조방이 다시 사마이의 그 아들한테 왕위를 또 찬탈당해 손자한테 그게 이제 진나라라고 하고 사마영이 나머지 오나라하고 총나라를 다 통일하거든요.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실제 280년 딱 쫑칠 때까지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뒤에 얘기가 궁금하시면 저걸 보는 게 좋겠고 저는 한번 어느선가 보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황석영의 삼국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그 모시카와이지가 굉장히 극적이고 그러니까 좀 비장감 있게 묘사를 했다 그러면 이문열의 삼국지는 작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관우가 굉장히 몰려 죽기 일보 직전에 제갈공명이 관우를 시기한 나머지 군사를 안 보내준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거 원래 원전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문열의 생각이에요. 막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거 영향받지 않고 싶으시면 황석의 삼국지가 좋은데 문학적으로 저게 좀 평가받을 만한 게 120장으로 돼 있어요. 챕터가 120챕터인데 120챕터 끝날 무렵에 한시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황석영 소장 가치가 따르면 저는 뭐 저 같으면 황석영을 꼭 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본다면 한 번은 선택해야 되는데 삼국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문열. 근데 삼국지 관련된 코어 스토리를 인물 중심의 약간 비장미와 서사미가 강조된 거를 소설의 몰입감을 느끼고 싶다. 요시카와 에이지.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나 이제 한시 중심에 원문 중심으로 실제 쓰여진 걸 좀 느끼고 보고 싶다. 그럼 좀 황석영.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간략한 세 가지 버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